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케플리안들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떤 코너죠, 채연씨? 케플러가 트러블 슈터로 해결사로 돌아왔잖아요. 밤에는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 그리고 낮에는 케플리안의 마음을 위로를 하는 해결사로 변신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네, 우리 케플리안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상담해드립니다. 케플러의 한 줄 편 고민 상담소 빠밤! 안 맞아.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죠, 영은씨? 네, 제가 진행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SNS로 케플리안들에게 고민을 받아서 이렇게 캡슐에 넣어줬어요. 이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케플리안들도 고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고민은 누가 뽑아볼까요? 제가 뽑아볼까요? 제가 뽑아볼까요? 네. 저는 핑크. 어떤 고민이 들어있을지.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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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는 24살 캐플리안입니다. 반가워요. 정답! 사실 저도 꿈이 가수인데요. 꿈을 빨리 이루고 싶은데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시간에 대한 촉박감을 느끼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불안한 날들이에요. 불안하거나 힘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른 꼭 성공해서 케플라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사실 저희 멤버들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멤버들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제가 지금 24살인데요. 아 정말요? 24살에 친구 태플리안이네. 저 24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럼요. 사실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 외에 뭔가 너무 진지했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냥 먼 미래의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면 그게 성취감이 있으니까 빨리 지치지 않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고민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와요. 다음. 셔팅. 다음. 오케이. 셔팅.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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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라색. 길어요.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읽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에요. 아이고. 러딩 시간이 30분 정도 필요해서 30분 정도는 멍 때리고 있거든요. 학교 지각도 많이 해요. 케플라도 컴백하면 매일 새벽에 일어날 텐데 아침에 어떻게 힘을 내나요? 잘 일어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진짜 인정이 어렵다. 진짜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7시 아침 7시 픽업이다 그러면은 좋다. 저는 한 5시 반부터 10분 간격으로 7시까지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은 한 중간 때쯤 이제 뭔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약간 깨는 것 같아요. 알람에 힘이 입어서. 같이 사는 사람 힘들겠네요. 아, 언니도 아, 그러잖아요. 언니! 언니! 알람을 7시, 7시 1분, 7시 2분, 3분, 4분. 언니가 나보다 심하다. 그렇게. 1분 간격? 네, 전 1분 간격으로 하고 혹시 몰라서 7시 반으로 한 번 더 맞추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 아 지금 당장 일어나면 우리 케플러 언니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다. 저희가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리프레쉬로 한번 알람 소리를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 좋다.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케플러와 따단 일어나는 거죠. 따단 좋아요. 그러면 뒷전에서 한번 한 명 뽑아보실래요? 카르짱. 따랑따랑 초록색 뽑아줘. 초록색? 알겠어. 따랑따랑 보라색 뽑아. 네. 믿었냐? 아, 안 믿었죠.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나는 한국어 늘었다. 오케이. 맞아 진짜 많이 늘었어. From 제로미 네세쿠. 제로미 네세쿠. 고마워.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무슨 색이 좋을까요? 케플러가 해결해 줄 때까지 평생 염색 안 함.
우리가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요. 가을이니까 와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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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인색? 아니었나봐. 뭔가 나는 조금 어두운 색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애쉬. 애쉬. 애쉬 느낌으로 조금 어두운 갈색이나 약간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그레이.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그러면 케플러의 추천색은 하나 둘 셋 애쉬 그레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추천합니다. 근데 고민 사연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웃나우에 전해지는 우리 멤버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뭐지? 누구야? 누구야? 언제 이걸 저 보낸 거야? 자,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저는 매운 걸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건강을 위해 안 먹고 꾹 참고 있어요. 다른 걸로 대처할 순 없을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아, 예서요. 예서요? 어? 예서? 어떻게 참으면 좋을까? 아, 예서요. 예서야, 어떻게 참으면 좋을까? 내가 썼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서 아니야. 같은데. 예서가 매운 걸 진짜 잘 먹고 자주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속에서 안 받는다고 말하는 적이 있었어. 맞아. 근데 그거는 요즘 안 먹더라고. 우리 멤버들 다 그렇지 않아? 다현이도 아까. 맞아. 다현 언니도 아까 매운 거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맞아. 뭘로 대체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아니면 건강한 매운 음식?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거, 청양고추 그러면 그런 걸 먹기 전에 계란찜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속을 좀 위장을 좀 괜찮다. 위장약이나 따뜻하게 우유나. 하고 누구 할 수 있게 누구일 것 같아요 멤버들? 예서? 예서요. 전 예서 아닌가? 예서? 네. 강예서 씨. 누구일까요? 예. 이분이세요? 누구세요? 누구 당신? 당신이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십니다. 고민이 해결이 됐나요? 언니들 고민이 해결이 됐나요? 네, 고민 해결이 됐습니다. 아, 오케이. 아니, 네. 한 번에 맞추니까 기분이 조금 좀 그런데요. 언니들이 제 고민을 들어줬는데 평소에도 언니들이 저한테 항상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컴백을 맞이해서 언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오늘 편지를 써왔어요. 언제 썼대? 어디 어딨어? 진짜로? 짜라라 진짜로? 진짜네. 진짜예요. 감동. 뭐야 감동? 몰랐어. 감동. 편지를 보여줄 순 없고 제가 읽어줄게요.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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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걸로 준비했어. 또 울지 마. 울면 안 돼. 오늘 진짜 안 울어. 오늘은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썼어. 왜 이렇게 길게 썼어? 한 명 한 명씩 해주려고 썼어요. 키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유진 언니부터. 아, 네. 유진 언니, 우리 우선 항상 우리 리더로서 맏언니로서 케플러 항상 생각해주고 먼저 우리를 생각해주느라 너무너무 힘든 거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가 착해서 우리 다 같이 진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저기 잠시만요. 그 네. 전에 아까 저희가 아까 슈팅으로 했었던 에? 아? 샵 그거 아니 이거를 팬분들이 해야 돼가지고 미안해요. 감동을 좀 깨가지고 아니에요. 네, 룰렛으로 뽑은 선물을 받고 싶은 케플리안들은 샵 7117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받고 싶은 선물을. 네, 죄송합니다. 추천해서 드리도록 나 되게 하겠습니다. 감동받았는데 이거를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 다시 감동으로. 네,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아, 나 다시 듣고 싶다. 나중에 볼게. 그리고 팅 언니, 처음 우리가 데뷔했었을 때 진짜 한국어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진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안다면서, 안다면서. 울어? 울지 마. 미패쉬. 나는 항상 언니가 자랑스럽고 언니가 우리 케플러여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읽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야? 뭐. 읽을 수 없는 글씨체로 썼기 때문에 예서 언어로 끝나고 말을 해주는 걸로. 예스. 시로 언니, 우리 케플러의 숨은 안식처. 늘 힘든 사람 기분이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 이제 언니들, 멤버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관찰하고 뭐라고 쓴 걸까? 아,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누구보다 케플러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마음 항상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 채연 언니. 네. 고마워. 힘든 스케줄에서도 늘 케플러 챙기고 케플러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있기에 케플러의 자부심이 그리고 뭔가 케플러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케플러의 자신감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고맙습니다. 있어요. 적혀 다들 있어요. 고마워요. 네.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다현 언니 늘 재미없는 개그에도 반응 잘해주고 언니한테 뭘 시켜도 잘 받아주고 케플러 분위기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언니가 있어서 우리 케플러의 퍼포먼스 그리고 댄스 칼군무가 더 한층 더 멋있게 케플리안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오늘 힘들다. 오, 화이팅! 화이팅! 카루 언니. 케플러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카루 언니. 평소에도 애기 같지만 평소엔 애기 같지만 누구보다 무대에 진심이고 항상 멋지고 그리고 케플러의 킬링 포인트들 다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대신 아침에 깨울 때 잘 일어나기. 미안해. 오늘도 못 일어났죠. 맞아. 예서가 깨워줬는데 내가 못 일어났어. 어쩔 수 없지. 카루가 많이 자더라. 맞아 진짜. 어, 맞아. 힘들... 아.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잘 일어나길 바래. 넘어갈게요. 잘 일어나길 바래.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 수 있어. 기혜언님 늘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웃음 포인트로 우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곁에서 지켜보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늘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고마워요, 예서야. 네. 고마워. 그니까요. 그리고 영은 언니. 언제든 배려해주고. 언제든 배려해주고 양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가 케플리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언니의 그 장점들 내가 꼭 배우고 싶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고 앞으로 더 화이팅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예서. 예서 고마워. 감동이야. 감동이야 진짜. 예서가 제일 잘하고 아, 있어. 잘 참았네. 우린 잘 참았네. 난 편지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진짜. 제일 어려워. 난 또 진짜 못하겠어. 뭔지 알아요. 네 우리 막내 예서의 고민까지 함께한 케플러의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